안녕하세요. 산소인제TV의 미니아빠. 슈니아빠입니다. 얼마 전에 되게 재밌는 일을 하나 하고 오셨다면서요? 네, 제가 드라마 자문을 하나 하고 왔습니다. 잘 나간다. 네. 그것도 그냥 드라마가 아닌, 낭만 닥터 오, 공중파. 네. 근데 김사부에는 성악가에서 없잖아요. 없죠. 그리고 성악가만 나오는 그 이야기를 의학 드라마에서 나온 적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게요. 뭐, 그, 스리생? 거기에서도 나와도 수술하는 아, 케이스지. 정말 맞아. 소아과 의사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드라마에서 다루기가 좀 재미가 없기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난 6월 10일에 방영된 14부에서 소아과 이야기가 나왔고, 제가 그 이야기를 자문을 하고 왔습니다. 아, 저도 드라마 자문 한번 해봤어요. 오, 언제죠? 2021년 JTBC 로스쿨이란 드라마였는데, 의사였다가 로스쿨 들어가는 그런 등장인물이 있어가지고, 그걸 해서 이제 병원 얘기가 나와서 저도 한번 자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잘 나갔네. 근데 그때는 제 손도 나왔어요. 오, 드라마 출연까지. 어떤 스토리였는지 대충 설명해 줄수 있어요? 제 전문 분야인 신생아 소생술에 관련된 내용이었거든요. 딱 오. 그래서 제 전공하고 어떻게 딱 맞게 그러네. 저희가 들어왔었는데, 그래서 오늘 그 내용들, 어떻게 스토리가 진행됐고, 이 내용은 왜 이렇게 넣었고, 이런 것들은 어떤 의미가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은 뭐가 있는지,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들도 좀 얘기를 해드릴 예정이고요. 드라마 같은 거 나오면 리뷰 영상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직접 자문을 한 의사가 리뷰하는 영상은 아마 거의 없을걸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조금 다른 리뷰 영상들과 다르게 디테일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드릴 거고요. 근데 한 가지, 저희가 드라마 내용 스포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드라마의 그 흐름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제가 자문을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약간 스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그 부분 참고하시면서 시청하시면 오늘 재밌게 보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럼 일단은 드라마 장면 보시면서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짧게 짧게 편집된 내용 보시겠습니다. 네. 오, 피. 뭐지? 여기 발이 나왔어요. 얼른 물 실어서 처치하고. 화장실에서 그 공기가 여자 울지 화장실을 않는 것 발견했어요. 같아요? 예? 엄쌤 일단 엠브 좀 주세요. 자세히 보면 바람을 청색진도 청진기 좀. 있었습니다. 온도백을 향해서 하트레이트 너무 느려요. 청진을 하고 컴프레션 할게요. 오, 시술실에 들어갔죠? 인투베이션 주세요. 시술실을 그거 말고 하면서 그 인투베이션 반듯한 거 준비도 그거. 하고. 근데 그 소아과 의사 스트레이트 아니잖아. 한번 그쵸. 볼게요. 또 기본적으로 다 배우는 내용인데. 블레이드 모양에 대해서도 코드 3점 의미를 선택하는 게 주세요. 나왔고요. 튜브 사이즈도. 잠깐 그 펠스에서 신생아 이게 튜브 몇 착한 센치 길이가 넣어야 몇 되나? 센치였더라? 9cm야. 달라서 빠지지 않게 너무 깊게 그럼 넣어서 이런 내용도 다 치유하는 12 대본에 직접 되지 않게. 넣어주신 거예요, 내용을? 그런 건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르마 소리 좀. 잘 보면 가슴도 올라와 이렇게. 그러네. 됐어요. 자, 하트레이트도 올라왔고요. 소리도 잘 듣고. 아기가 오. 반응을 보이죠? 네. 아프가 스코어 기록 좀 남겨주세요. 자, 수술이 포지티브가 끝나고 아프가 스코어를 이제 정리를 하는 0, 1, 과정이고요. 0, 0, 1이니까 2점. 10분 후 2, 2, 1, 1, 1. 7점이요. 밀리칼 클램프 있어요? 없으면 캘리랍 몇점 주세요. 있어요. 잠시만요. 대출 절차는. 절차까지. 의사인 시청자 입장에서 네. 방금 소생 과정을 봤을 때좀 느낌이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되게 디테일하게 정확한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들었고, 아기도 진짜 아기 같아요. 그쵸. 네. 중간중간 덤이랑 진짜 아기랑 섞여 있어요. 진짜 아기도 있어요? 네. 오, 그래서 그렇구나. 저는 되게 다행인 게, 같은 의사가 보더라도 어색한 점이 크게 없었다라는 게 정말 다행이고, 네. 또 다행이었던 게 제가 이런 비슷한 케이스를 겪은 게 있었거든요. 제 공중 화장실에서 태어난 아기를 맞아. 전공의 때 받은 적이 있었어가지고, 대본을 딱 받았을 때, 이거 내가 잘할 수 있겠다. 딱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저런 자문을 많이 했는데, 정말 이 낭만닥터 김사부 이 드라마 팀이 되게 대단한 게, 의사가 보더라도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계획을 짜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기 얼굴에 파란색 입술이 나온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덤인데, 그 색깔 표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기를 안고 응급실에 들어왔을 때,
그냥 빼대 깔지 않고 그 밑에 간호사가 밑에 포를 깔거든요. 그런 과정. 그리고 M부 짤 때 손을 어떻게 할지. 보니까 압력도 적절하게 하더라고요. 예, 그것도 그렇죠. 다 가르쳤고 어떤 속도로 해야 되는지, 인투베이션 어떤 모양으로 해야 되는지, 그리고 몇 센치 넣어야 되고 튜브 뭐 해야 되고 블레이드라고 하죠. 그거를 어떤 걸 써야 되는지. 그쵸. 그런 것들까지 진짜 세세하게 드라마 촬영 전부터 몇 주일 동안 계획을 짜서 필요한 부분 대본 수정도 했고요. 그리고 촬영장에 가서는 실제로 배우분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드리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장면 하나 찍으려고 하루 종일 걸렸어요. 실제로 아침 새벽부터 자정 넘어서까지 촬영을 했거든요. 오래 걸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게 이렇게 신생아가 드라마에 나온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처치하는 그렇죠. 장면이 네. 소품팀께서 실제 병원들이나 의료기사들이랑 연락을 해서 그런 걸 사오시더라고요. 인큐베이션 하는 것도 사실 실제 아기한테 할 수 없으니까 저희 덤이라고 부르는 인형에다 하는데 특수문장팀에서 만드시는데 그것도 실제로 들어갔을 때 진짜 그 튜브를 넣을 수 있게 해놨어요. 들어가게 M부짠이 가슴 올라왔잖아요. 가슴이 올라오는 것까지 연출할 수 있게 소생술 했을 때 느낌도 비슷하게 만들어놓고 이게 시즌3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지 그런 모든 스태프들의 노하우가 굉장히 많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조금 의아했던 거는 푸카스코어 매길 때 분만 후 1분 그리고 5분 이렇게 점수를 매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아기 같은 경우는 이때 매기는 아프카스코어는 기준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통 아프카스코어라고 드라마 밑에 자막이 잠깐 뜨긴 했었는데 출생 직후에 아기가 얼마나 컨디션이 좋은가 이거에 대한 그 점수를 매기는 게 있어요. 아기의 색깔이나 심박수 그리고 움직임, 힘이 얼마나 센지 그리고 활동이 얼마나 되는지 숨을 얼마나 잘 쉬는지 그래서 APGAR 그래서 아프카스코어라고 하는데 분만 과정에서 얼마나 건강하게 태어났냐를 보는 목적도 있고요. 심폐소생술을 얼마나 잘 됐고 소생술의 결과가 어떻는지를 또 보기도 해요. 지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분만 시간이 정확히 언제인지 모르니까 소생술의 결과가 얼마나 좋아졌는지 그 과정을 파악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정확하게는 1분, 5분, 10분을 봐야 되기는 하지만 여기서는 1분, 10분만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1분, 5분, 10분 다 얘기하면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그치, 그치. 네, 그래서 조금 그 생략하는 부분도 있고 이 장면의 비하인드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태반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태반까지 네, 나온 경우죠. 그 봤을 때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디테일하게 만들었나? 근데 그 감독님이랑 이렇게 봤는데 좀 징그러울 것 같은 거예요. 태반이 좀 그렇지. 네,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건 가리자. 그래서 나오진 않았고 아직 탯줄이 아기 몸과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 탯줄이 혈관이잖아요. 드라마의 장면에도 나오지만 그 클램프가 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그걸 쫙 물어줘야 혈액이 더 통하지 않고 균이 안 들어가게 할 수 있고 그러려면 또 2차적으로 소독도 잘해야 되고 또 다른 문제는 이거를 클램핑을 하지 않고 탯줄을 잘랐을 때 피가 줄줄 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기한테 출혈이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고려했을 때 안전한 방법으로 탯줄을 결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탯줄은 안 자르고 병원에 가는 게 낫겠네요. 훨씬 낫죠. 제가 경험했던 케이스에서는 화장실에서 아기를 분만하셨는데 옆 칸에 할머니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분이 아기를 받아본 경험이 있으셨는지 손으로 탯줄을 끊었다 하더라고요. 어떻게 끊지 그걸? 네, 그러니까요. 근데 손도 되게 더러운 거고 하기 때문에 탯줄은 웬만하면 건들지 않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다음 장면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으로 드러나주세요. 네, 인큐베이터가 있네요. 네, 포터블 인큐도 가져와서 이제 선모가 봐. 네. 이거 어려 보이네. 참 감동적인 장면이죠. 아기를 그래도 찾으러 와서. 귀여워. 제가 이 장면이 참 아쉬운 게 많아요. 이 장면 촬영할 때 제가 이 자리에 없었거든요. 근데 원래 밤에 새벽에 이루어지는 촬영이었는데 그날 제가 당직이어서 아이고. 촬영장 파주에서 용인까지 출근을 했어야 됐어요. 일단 가장 아쉬운 게 첫 장면에 아기를 안고 있어요. 엠뷸을 짜고 있고 그러네. 근데 보통 인큐베이터가 와서 준비가 세팅이 끝나지 않은 이상 아기를 안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특히 인큐베이션 하고 있는데 빠질 수 있잖아. 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아기를 옮길 때 튜브를 잡고 있어야 돼요. 혹시? 안고 있을 때 근데 그것도 없었고 그래서 참 아쉬운 장면이었는데 이 장면에서 인큐베이터 가져오잖아요. 이게 저희가 이동할
사용할 수 있는 포터블 인큐베이터가 있거든요. 보통 병원 이송을 할 때나 아니면은 수술방으로 옮기거나 아기 데려갈 때 사용하는 건데 이거 구하는 것도 되게 힘들었어요. 인큐베이터 엄청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거 소품팀이랑 얘기하면서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구매를 해야 되냐 그걸로 엄청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사실 되게 오래된 모델이에요. 온도도 다이얼로 이렇게 맞추고 220V도 아니야 또. 110V. 이런 건 구하네. 꿀떡품을 어디서 어떻게 어렵게 구해가지고 했거든요. 근데 이게 신생아를 다루는 그런 드라마가 아니다 보니까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막 애기 너무 예쁘다고 했는데 안고 있을 땐 짜고 있었잖아요. 네. 빼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미숙아 아이들 같은 경우 폐가 미성숙해서 호흡기 치료를 오래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한데요. 실제로 이렇게 일시적인 원인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경우 인공호흡 치료를 했는데 자발호흡이 잘 돌아왔을 때 빨리 빼주기도 합니다. 인공호흡기 치료는 최대한 짧게 하는 게 모든 의사들의 목표예요. 맞아요. 실제로 이럴 수 있다. 근데 중간에 치료 과정을 넣으면 조금 더 완벽했겠지만 뭐 그런 것까지 넣을 그런 건 아니었던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장면이 사실 이게 드라마 약간 스포지만 미성년자 산모였거든요. 미성년자 산모의 분만에 대해서 또 미니 아빠 경험이 좀 많으시죠? 뭐 많지는 않지만 그래 있긴 있죠. 네. 미성년자 분만의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을 안 했다는 거죠. 아, 미혼모인 경우. 네. 그래서 이제 아기를 키우는데 쉽지 않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숨기게 되는 거. 임신하고 나서 분만할 때까지 산전관리 같은 걸 잘 해야 되는데 임신인 줄 알지만 숨긴 병원에도 안 가는 그래서 아기가 건강히 잘 크고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인이 좀 잘 안 돼가지고 아기 상태를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이 드라마 댓글을 보니까 이 드라마가 피임 교육의 중요성을 또 알려주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임신은 한 가정에 큰 충격을 주기 때문에 피임 교육을 제대로 어렸을 때부터 잘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왠지 젊으면 젊을수록 임신하고 출산하는 거에 대한 합병증이 좀 적을 것 같잖아요. 근데 오히려 청소년기에 임신한 경우에는 성인일 때보다 위험도 증가를 합니다. 아, 뭔가 완성이 안 된 상태여서 그런가요? 네, 그래서 산과에서는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은 양 극단에 있는 나이, 연령대, 청소년과 이제 고령, 양쪽이 다 좋지 않다. 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청소년기의 임신은 성인의 임신 때보다 빈혈이나 조산, 임신성 고혈압, 전자간증, 이런 것들의 위험도가 좀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진짜 검진을 더 잘 받아야 되는 건데 그렇죠. 병원을 더 안 가게 되고 숨기게 되니까 또 그게 산모의 건강에도 굉장히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아마 여기서도 아기가 좀 힘들어하지 않았나? 약간 이런 생각도 저는 했어요. 네, 보면서. 이 케이스가 만삭인데 아기가 좀 작았거든요. 혈정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제 산모 컨디션이 안 좋았었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고요. 전 또 궁금했던 게 산모가 처음 등장할 때 배를 붙잡고 오는데 자연분만인데 배가 왜 아프죠? 저는 여기 전문 안 해가지고 그게 궁금했거든요. 흔히 얘기하는 후배알이죠. 분만을 하고 나서 자궁이 수축하면서 아랫배 통증이 생기는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현상 중에 하나고 출혈을 막기 위한 건가요? 그렇죠. 저는 이걸 보면서 이렇게 화장실이나 의료기관이 아닌 데서 분만을 하고 나면은 태반까지 잘 나왔다고 했잖아요. 그건 정말 다행인 거예요. 태반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걸 잘라야 되니까 오염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태반까지 잘 나왔다 하더라도 회음부 손상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쪽을 깨끗하게 봉합을 해줘야 이제 회복도 잘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문제도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산모가 갑자기 등장을 하게 되면은 보통 산부인과 쪽으로 먼저 가서 진료를 빨리 보라고 말씀을 드려요. 근데 태반 깨끗하게 잘 떨어졌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회음부 손상 같은 게 있는지 확인해서 빨리 봉합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여유 있게 아기 구경할 때가 아니라 접속도 하셔라 그렇게 해야 되는군요. 산부인과 진료를 보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도 여기 보면은 산모가 아기 만지기 전에 손 소독시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깨알 같은 거 진짜 신경 많이 써요. 이런 처치하고 있는데 어느 타이밍에 잠깐 묶여야 되죠? 그러니까 그 촬영을 풀샷으로 찍어놨을 때에도 그 흐름이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그것까지 신경을 쓰고요. 그런데도 아까웠던 거는 아기 뭐 익스트베이션 했잖아요. 관을 뺐는데 인큐베이터에 벤틸레이터 연결돼 있었어요. 산소. 그러네. 그런 디테일한 거 남들은 모르는 수학과 의사는 아는 그런 점들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 다음 장면은 제가 자문한 장면은 아니지만 좀 의미 있는 장면인 것 같아서 한번 함께 보실게요. 네. 근데 아기는 언제까지 여기 있어요? 그 서울 쪽 병원에 연락 놓고 기다리는 중이에요. 15분 거리에 신생아 중환자실이 있는 병원 하나 있었는데 작년에 문을 닫아버렸어요. 네, 계속 저 출산 때문에 근방에 산부인과들이 줄줄이 다 폐업 중이라. 저 그 아기랑? 바이탈 괜찮고 크게 별다른 이상 없습니다. 근처에 신생아 받아줄 병원이 없어서 경기 서울 쪽 병원까지 같이 컨택하고 있어요.
마지막 김사부 네. 표정에서 딱 느껴지지만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응급실에서 아기가 태어나서 처치를 다 끝내놓고 사실 정밀검사가 필요해요. 선전진찰도 제대로 안 돼 있는 상태여서 숨겨진 기형이나 이런 이상은 없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균이 가득한 환경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생제 치료도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저산소가 얼마나 노출됐는지 모르기 때문에 저산소성 뇌 손상 이런 게 생겼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검사들이 필요한 상황이어서 NICU로 빨리 가야 돼요. 드라마에서 나온 게 저출산이다 보니까 분만 건수가 줄어들고 NICU도 많이 문을 닫아서 근처에 갈 병원이 없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까지 알아보고 있다. 근데도 아직도 못 간 상태다. 라는 답답한 상황인데 이게 정말 저는 제가 자문하지 않았음에도 이런 현실을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작가분들께 정말 감사드리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대학병원에서 신생아 집중치료실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근처 대학병원에 의사가 없어서 신생아실을 문을 닫은 데도 있고요. 대학병원인데? 네, 대학병원인데. 그래서 정말 멀리서들 찾아오세요. 제가 경기도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멀리 충청도에서까지 아기가 오기도 하고 경기도도 엄청 넓잖아요. 그래서 정말 넓은 범위에서 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저출산과 소아과 의사도 요즘 미달이잖아요. 그래서 소아과 의사가 모자란 현실, 이런 어려운 현실을 드라마에서 잘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서 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의미 있는 영상이어서 한번 여기를 담아왔어요. 네. 대학병원에서 험한 일을 하는 신생아 중환자실이나 이렇게 힘든 일을 하시는 선생님들 수 자체가 적잖아요. 에이, 맞아요. 대학병원 안에서도 신생아 중환자실 운영하는 게 쉽지 않다고 해요. 인력도 많이 필요하게 되고 이제 저도 산부인과 전공의 하고 분만병원에서 일하고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우리 병원 안에 있는 신생아 중환자실 자리가 부족했을 때 어디로 보내냐. 아, 그쵸. 네, 정말 큰 빅5 병원 안에서도 이제 서로 막 자리를 찾아가지고 보내드리는 경우도 있고 진짜 힘들 때는 아무데도 자리가 없을 때 좀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럴 때 오버베드라고 해서 저희가 막 공간을 억지로 만들어서 하죠. 제가 사실 이런 어려운 환경에 대해서 또 최근에 큰 데서 인터뷰한 게 있거든요. 또 공교롭게 또 SBS인데 그러네. 제 연줄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어느 정도 제 이야기가 실릴지 모르겠지만 이번 주 토요일에 올라오거든요. 6월 24일에 그것도 봐야겠네요. 네, 한번 관심 가지고 시청해 주시면 아 이런 문제가 정말 있구나, 드라마에서 나왔던 게 진짜 현실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구나 라는 거를 많은 분들이 공감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장면을 볼 텐데요. 이건 약간 퀴즈예요. 과연 이 장면에서 슈니 아빠는 뭘 자문을 했을까? 이걸 찾아내는 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네. 뭐야? 뭘 했다는 거야? 네, 한번 저도 네. 한번 찾아볼게요. 네. 네. 딱히 뭐 특별한 이유 같은 없었어요. 응? 뭘 했을까? 표정? 제가 말투? 제가 감히 대배우님 제가 감히 연기를 코칭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안타깝게 제가 남자 배우분들을 한 번도 못 만났어요. 아이고. 제가 촬영장에 있던 장면이 아니에요. 뒤에 이상한 그래프 막 움직이던 거 있죠. 이 장면이 이 전화에 나왔던 소아 케이스가 있어요. 타고 났던 케이스가 있는데 거기에 환자가 아직 벤틸레이터를 달고 있는 거예요. 그 세팅이 어떻게 나오는지 뭐 이거를 한 건데 그것까지 자문을 했다고요? 네. 이게 흐릿하게 나와서 숫자가 보이지도 않는데 여기 CG팀이 또 얼마나 디테일하게 원하냐면 실제 그 그래프를 달라고 해요. 예시를 보여달라. 그래서 숫자까지 다 달라. 얘는 몇 살이고 몇 킬로짜리니까 여기 맞는 걸 달라고 해요. 그 신생아 케이스에서도 사실 그 벤틸레이터랑 모니터에 들어가는 숫자도 다 제가 했고 그래프도 다 알려드렸고 이 환자 케이스도 벤틸레이터랑 모니터 다 그 숫자랑 그래프까지 다 보내줬어요. CG팀이 참 대단한 게 촬영을 다 하고 나서 그 모니터 CG를 입히는 거예요. 진짜 그냥 모니터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진짜 대단하다. 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더라고요, 저는. 근데 그래야 의사들이 보기에도 손잡을 게 없는 드라마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불편하지 않게 만들려고. 네, 참 그런 노력들이 있는 드라마여서 진짜 대단하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직접 촬영장 가서 자문도 하고 소감이 어땠어요? 가장 크게 느낀 거는 일단 재밌었고요. 못해본 거니까. 두 번째는 아, 이 제작진이 진짜 대단하다. 이거였는데 제일 아쉬운 건 사진을 못 찍었어요. 이제 뭐 촬영장이나 맞아. 배우분들하고 찍어야 되는데 형도 자문해봐서 알겠지만 그 촬영장 분위기가 하하호하는 분위기는 아니잖아요. 네. 정말 수십 명, 수백 명의 사람이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 사람들의 생업이 걸린 장소이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워요. 맞아요. 그리고 엄청 바빠요. 진짜 바빠요. 그 진중한 분위기, 바쁜 분위기 속에서 배우님 저랑 사진 좀 이런 분위기가 절대 안 나오잖아요. 맞아. 그래서 참 아쉬웠는데 네. 제가 여러 번 자문을 갔으면 부탁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아, 또 세트장도 찍고 싶었는데 관광객처럼 하기가
아, 조금 그랬습니다. 맞아요. 저는 배우라는 이름이 빨리 배우느라고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네. 인튜베이션 하는 손 자세, 아, 맞아, 맞아. M 붙자는 손 자세, 그리고 탯줄 자르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이렇게 시뮬레이션 해보고 한번 이렇게 교정을 해드리면 기가 막히게 해요. 맞아, 맞아. 그리고 이 처치 과정을 사실 이 이론적인 내용 하나도 모르고 대본대로 움직이시는 거잖아요. 근데 리허설 시간에 몇십 분 동안 이렇게 맞춰보면 그 다음부터는 그대로 합니다. 정말 이거 배우는 게 정말 빨라서 맞아요. 배우인가? 아, 그런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리고 되게 디테일한 것도 신경을 되게 많이 쓰시더라고요. 배우분들 어떻게 하면 의사 아닌 게 티 안 날까? 약간 이런 걸 되게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고. 그래서 촬영하다가 배우분들께 칭찬을 한마디 해드렸어요. 의대생들보다 빨리 배운다고. 그랬더니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진짜로 제가 인턴 때 띠띠랬던 시기랑 비교해도 저보다 훨씬 손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맞아요. 되게 신기했어요. 네. 우리는 이렇게 만들어진 영상을 재밌게 시청하는 시청자의 입장이지만 그 장면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하신다는 걸 또 배웠고 소아과 케이스가 왜 드라마가 안 나오는지도 알게 있더라고요. 한 케이스 찍는 게 너무 힘들어요. 더미도 따로 만들어야 되지. 어른들 같으면 그냥 인큐베이션 한 거 찍으려면 이렇게 물고 있으려면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안 되지. 인큐베이터 같은 것도 보통은 촬영장이 없으니까 새로 사야 되지. 이런 모든 노력하는 과정들이 제작진들이 참 대단하다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재밌는 것 같아요. 원래 드라마를 매번 챙겨보는 성격은 아닌데 이 드라마는 좀 보고 있는데 제가 또 애착이 생기기도 했고 조금 어색한 부분은 보이지 몰라도 다른 의학 드라마들 비해서 훨씬 디테일한 게 잘 살아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고 있어요. 그래서 너만 닥터 김사부 3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제가 뭐 제작진 아니지만 광고 아닌데요. 애정이 있어가지고 네. 네, 이렇게 열심히 만들고 계셔가지고 제가 응원을 안 할 수가 없네요. 네. 오늘 이렇게 제가 자문을 했던 낭만닥터 김사부 3 14화에 대해서 리뷰를 해봤는데요. 이거 제작사 허락 받고 올리는 거거든요. 어, 다행이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불법으로 네. 퍼왔다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직접 자문을 한 의사가 참여하는 드라마 리뷰도 별로 없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제가 여기 자문을 참여하는 또 응급의학과 선생님이 계시는데 기회가 되면 또 모셔다가 또 재미있는 비하인드 스토리 들어보는 시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드라마 자문처럼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또 재밌는 일들이 있으면 이렇게 또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식들 많이 전해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